알바 교육생이 온다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그분이 들어올 때 약간 좀 눈빛이 좀 뭔가 이상하고 민수생과 민수생의 만남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저보고 나치? 설마 미미민 막 이러면서 막 살자 장애 막 오늘 중독수 빌런 초대석 2화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저번에 이제 정지성장 친구가 1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압박을 받았다 이런 이제 좀 얘기를 들었고요 채팅 좀 치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대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그러면 좀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주인공 중독수 빌런 초대석 2화 버보 The Queen of Bubble 비눗방울 저 한희진 씨를 모시도록 들어오세요 아 피창도적인가요? 키가 어떻게 되시지 본인? 저 166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2화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자기소개 좀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독에서 병맛과 미모를 맡고 있는 진흙방울자 희진자 한희진입니다 미모를 맡았다고 하는데 네, 누가 그딴 소리 했죠? 지금 일단은 신분이 대학생 대학교하고 학과를 오늘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어떤 대학교에 재학 중이죠 본인? 저는 지금 국민대 재학 중이고 학과는 이제 화학과 국민대학교 화학과? 아니 그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난 잘하는 아이였다? 좀 쳤다? 네, 아 잠깐만 잠을 많이 자 한희진 저 사람이 너가 아니었구나 네 아 잠깐만 너가 아니었구나 채팅 좀 치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대기를 해주세요 아니, 난 너가 채팅 중인 줄 알았어 대기하면서 저 채팅 아 한희진 아니다 본인이 아니었군요 아 나도 또 오해를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누구야 근데 지금 누구예요? 누구야? 학창시절에 화학과를 본인 오고 싶었어요 원래? 그쵸 저는 화학이 그나마 제일 재밌었고 화학이 재밌다? 화학이 어떤 점이 재밌죠? 그냥 대충 껴묻히면 다 돼요 그러니까 본인 했던 공부 중에 가장 좀 이지했다 그냥? 그냥 쉬웠다 보통 이제 선생님을 좀 선망하면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학창시절 때는 선생님하고 좀 잘 맞았나요 그럼? 저 뭐 맨날 잠만 자는데 진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자고 점심시간에 이제 종소리 듣고 웹바닥 급식 먹으러 달려가고 보통 뭐 학교에 친구들이랑 놀 때는 그러면 뭐 끝나고 네. 또 먹으러 가죠 아, 계속 먹는 맛있는 녀석들이에요? 오늘도 저희가 이제 파스타하고 좀 사줬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처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안 먹던데 전략이었나요? 뭐 집에 가서 양품 비빔밥을 처먹는다든가 가서 또 먹겠죠 이따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역으로 입학을 네 현역 지금 그럼 몇 학년이죠? 제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3학년 취준이라든가 이 넥스트 레벨 위해서 고민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. 본인의 그 진로 지금 희망은 어떻게 돼요? 일단 취업을 하려면 네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야 대학원까지 보통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대학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? 포션이? 화학과는 대부분이지 않을까요? 약간? 석사는 어느 대학을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? 뭐 스카이인가요? 스카이 가면 좋죠 그렇긴 한데 네네 재학점이 좀 테러 수준이라서 학점이 혹시 몇 점대? 3점대긴 한데? 야 3점대면 테러는 아닌데? 아 근데 이제 저도 현역으로 왔으면 난난이에요 누구나 술 처먹고요 누구나 1학년 들어오면 다 던지지 야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야 기쁘지 야 거기서 그래 또 코로나 없는 시기였을 거 아니야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런 마인드였는데 출학이 좀 어떻게 되죠? 1학년 때는 진짜 제가 무지성으로 봤어요 좀 애들이 이제 잘 마셔서 진짜 어느 날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와 아 이거 완전히 완전 탱크였다 난 그저 전봇대 앞에서 잤다 아니 주사는 어떻게 돼요? 주사? 주사 일단 술을 깨려고 제가 진짜 애들한테 살려달라고 아 그러니까 위기탈출 넘버 감정으로 근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술이 너무 취해도 부모님 앞에서 아 저 왔어요 이러고 하고 메이크업 딱 다 지우고 샤워하고 오. 이제 아 저 잘게요 이러고 이제 픽 쓰러지죠 너무 깔끔한데 근데 생각보다?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한 대씩 그래도 한번 패고 때릴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아예 패지는 네. 않죠 사람을 아니 무지성이 아니네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딱히 뭐 알바나 과외 이런 거 하는 거 있나요? 알바는 하죠 알바해요? 근데 제 알기로 여기 또 주변에 사신다 개 웃긴 게 오늘 걸어왔대 야 여기 주민이야 깜짝 놀랐어 알바가 어떤 알바를 했었죠? 전에는 이제 PC방을 하고 지금은 편의점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알바의 정석이죠? 그렇죠 네. 알바의 정석 야 근데 이 정도면 과외도 될 것 같은데? 지금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. 약간 이게 뭐라 하지? 알코올 치매? 알코올성 치매?
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술 잘 못 마실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너무 1학년 때 너무 마셔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지금. 아 1년 전에 마신 증상이 지금 올라온다?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마셔서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씩 얼마나 마시면 되지? 소주를 한 3, 4병 먹고 또 2차를 가고 약간 이런 식 하루 종일 술을 먹었었거든요 옛날에는. 아 그때부터 약간 무지성 그라갔어요. 그런 감성으로 좀 달린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다시 알바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PC방 알바 했을 당시 좀 기억에 남는 썰이나 그런 게 좀 있나요? 혹시 뭐 손님이 자기한테 뭐 쪽지를 남기고 왔다든지. 쪽지는 아니고 네. PC방 하면 이제 메시지 치잖아요. 카운터에 뭐 그렇지. 에어컨 꺼주세요 이런 그렇지, 식으로 그렇지. 제가 아침 알바였거든요. 근데 이제 아침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. 술 냄새는 나는데 제정신이 음식을 엄청 시켜가지고 뭐 라면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이제 서로 욕하고 그 정도까지 친해져가지고 서로 갑자기 라면에 뭐 하다가 뭐 스프 넣다가 갑자기 친해져? 그러니까 막 이 음식 갖다 주면서 그만 좀 시켜라 제발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치울려 하면 또 시키고 치울려 하면 또 시키고 막 메시지를 좀 치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만 좀 시켜라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막 꼬우면 뭐 여기로 연락해라 그 남자는 고단수인데? 알아둬야겠다. 아 제가 좀 전략이 좀 필요해. 친한 형으로 남은? 어차피 그때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에 아 뭐야 일단 알겠습니다. 아, 좀 알바하다가 좀 찐친이 된 썰 그런 썰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좀 그만뒀고 제 이 옷을 선물한 분을 안다고 본인이 아니 이걸 제가 여러분들 팬분한테 받았어요. 팬분한테 받았는데 이 선물하신 주인공을 본인이 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? 어떻게 아실 거죠? 제가 네. 또 대학원에서 진짜 좋아. 알바를 하는 게 있는데 네 대학원 조교 알바 약간 이런 실험 보조 약간 이런 네네네 네.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알바 교육생이 온다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그분이 들어올 때 약간 좀 눈빛이 좀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. 민수생과 민수생의 만남. 심지어 제가 그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밤을 새서 알바를 간거 진짜 완전 다크서클도 막 줄넘기 할 정도로 막 내려오고. 근데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알바할 때 다 다크서클에 라면 처먹고 전반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네요? 그냥 무지성 출근이네 전반적으로. 무지성 출근. 출근만 하면 된다.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근데 뭔가 막 저보고 낯이 그래서 어디서 봤냐 했는데 뭐 학교도 같은 학교도 아니고 동네도 아는 동네긴 한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 갈 일은 없는데 동네 체크만 돼 아니고 뭔가 싸한 거예요. 설마 미미미 이러면서 설마 자기 막 이름도 한혜진이고 심지어 99년생이어가지고 혹시나 했다. 아 진짜 죄송하다. 지금 제가 밤새 롤을 해가지고 몰골이 이렇다. 몰골이 이래가지고 네. 카메라랑 많이 다를 거다. 사기 쳐서 죄송하다. 아니 근데 중독서실에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지만 화장을 안 한 장면이 더 많아요. 오히려 거기서 시청자분 또 많이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. MBTI가 어떻게 돼요? 저 ESTP거든요? E가 51이고 I가 49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E? 의외로 본인은 소극적 관종이다? 저 약간 좀 내성적이라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안 걸고 예? 아니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여러분. 아니 말을 본인 못한다니까 엄청 잘해 여러분들. 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씨 요즘 그럼 근황은? 알바하고 알바 끝나면 롤하고 자고 뭐 여러분들 아주 뭐 열심히 사는 진짜 대학생인데 일단 롤이 좀 파멸적인 그런 대학생인 것 같습니다. 좋아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히 인터뷰 마쳤고요. 간단히 이제 희진저 SNS를 좀 탐방하는 유튜브 먼저 확인하시죠. 자 한희진씨 유튜브인데요 일단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언젠가는 할 유튜브를 그림판으로 썼나요? 삼성 노트 아 노트펜으로? 네. 아니 개웃기게 렉하세요? 아니 그니까 1개월 전에 갑자기 2014년 매드클라우드 누가 알아? 미비미 중독서실 보고 들었는데 누가 알아? 쇼미 이해 안 보면 몰라. 중고등학교 때 아이돌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떤 연예인 좋아했어요? 일단 무조건 YG. 야 감성이 비슷해. 그러니까 민민민은 빅뱅 발표 봤을 때 아주 그냥 아 와 진짜 와 대단하다. 어떻게 저러지? 약간 솔직히 빅뱅한테 저렇게 시켜도 뻘쭘해서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빅뱅이 아닌 그냥 대학생들 막 뱅뱅뱅 막 이러고 있어요. 와 막 진짜 무지성이다. 무지성이다. 와 대박이다 이랬죠. 아 좀 대리 부끄러움? 약간 대리 부끄러움인데 약간 한편으로는 좀 와 대박이다 이랬죠. 오늘 의상 자체가 또 굉장히 힙한 히드밀리에요? 구찌 시계 차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? 아 뭐 능력이 있으면 차나보다 이러는데 이제 약간 좀 SNS에 허세로 막 아 나 약간 구찌 이런 아 진짜 일단은 유튜브 관련해서는 뭐 유튜브를 더 할 생각이나
뭐 이런 부분 좀 있습니까? 아 올리고 싶은데 네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코로나 좀 괜찮아질 줄 알고 약간 운동 같은 거 할 때 원래 제가 저희 오빠한테 PT를 받았거든요. 오빠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 겸 선수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운동하려고 해. 진짜 운동해야 돼. 어? 약간 어. 저보다 얇으신 거 같게요. 일단 아이스타인데 오늘따라 옹졸해 보이네. 일단은 인스타그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거 찍을 때 사람들 다 구경했다. 19.9년 인생 최대 수치펄이었다. 와 봐. 진짜 요즘 전혀 안 쓰는 말도 봐. 와 여러분들 어 이거 한복은 어디서 찍었죠? 아 이거 한복 이제 아는 형이 경복궁에서 이제 스냅샷 그분이 약간 사진 찍는 걸 취미로 하시거든요. 찍어주겠다 이래서 찍어봐라. 어 거의 인생샷이 나왔습니까 본인의? 갑자기 장도연 잘 나가다가 또 여러분들 빠질 수 없는 끼가 여기서 또 네, 장도연이 갑자기 또 나와버리죠. 준동서씨 빌런은 달라요. 어 잠깐만 네 팔로우가 안 돼 있네요? 어 나 너 팔로우 안 돼 있어?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네 제가 가볼게요. 아 나도 팔로우 했는데? 아 아니다 아 팔로우 돼 있죠. 어, 아 저도 팔로우 끝낼게요. 좀 다른 분들은 다 팔로우 어 나 팔로우 했는데, 와, 했는데? 주먹을 줘. 아 왜 주먹을 줘? 무서워. 아 아야 여러분들 여기 아니죠. 아 일단 알겠습니다. 이거 좀 논란이 돼 있네요. 근데 죄송한데 야 너 뭐야? 야 김영준 너 야 한이진 왜 팔? 야 얘 뭐야? 여자친구 놈 임마. 어 얘 봐라.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사람은 견제를 하나요? 야 이 사람은 뭐 라이벌 할 수 안 돼. 아 잠깐만. 야 뉴욕 타임즈 아니야? 야 재훈아. 아 나 진짜 얘 불러야 돼. 아 재훈자가. 어 재훈자. 김재훈 씨 좀 견제를 하고 있네요.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한희 씨 인스타그램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근데 본인이 이렇게 빌런 초대석에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까? 저 솔직히 진짜 저는 재훈자나 막 주원자 막 정지성장 이런 분들은 되게 초창기에 했으니까 저는 근데 약간 좀 후반에 했잖아요 거의. 약간 그 전성기 조금 지나서 왔지. 그렇죠. 어 약간 어 뭐지 어. 와 진짜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. 난 저게 낄축이 안 된다. 근데 이렇게 된대요.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보고 보시 알겠지만 본인 분량이 정치성장보다 많습니다. 본인 예상보다 중독소시도 활약한 상이 활약상이 더 많아. 벌써 또 1시간이 지났어요? 금방 지나죠? 이렇게 가요 시간이.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희진자의 준독서실 역대 하이라이트 모음집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. 같이 확인하기 전에 일단 크로마키 세팅을 먼저 할 테니까 잠깐 소통을 시청자분들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